두부 위에서 맛의 교향곡이 울려 퍼진다. 오늘의 요리, fried tofu dish. Welcome back to my English cooking class. I'm your mesmerizing chef, Sun Kim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은 김떡순이죠. 김밥, 떡볶이, 순대인데 각국별로 특히 한중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들이 있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베이징의 왕푸징 거리를 가보신 분 알겠지만 꼬치 거리가 쫙 있죠. 뭐 우리가 TV에서 봤던 전갈도 팔고 이런 식으로. 일본 특히 오사카에 가면은 이 간식이 있습니다. 요즘은 한국에도 들어와가지고 많은 젊은이들이 많이 먹는데 오늘 요리는 바로 일본 특히 오사카의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이거든요. 뭘까? 일단 힌트를 드릴게요. I'm going to give you three clues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토프, 두부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mayonnaise, 우리가 마요네즈라고 하는 거고 세 번째가 가츠오부시거든요. 다랑어 말린 거. 이 세 가지가 컨비네이션이 된 일본 오사카의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 뭘까? 만나러 가볼까요? 자, 오늘의 요리를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요리는 일본 오사카 지방의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인데 길거리뿐만 아니라 식당에서도 많이 팔고 요리로요. 특히 오사카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 사람들이 밥 한 공기랑 이게 반찬으로 많이 먹는다고 하는데 자, 오늘의 요리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짜잔! 오코노미 야끼. 한 번씩은 다 보셨죠? 마요네즈 막이 지그재그 뿌려가지고 먹는 음식인데 이게 많은 분들이 특정 재료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징어 들어가야 되고 베이컨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 오징어가 없으니까 이건 오코노미야키가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많은 분들이 오코노미야키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오코노미야키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코노미가 개인 취향의 개인이 좋아하는 야끼는 구이잖아요. 말 그대로 개인 취향에 맞게 구워먹는 거거든요. 내가 오징어를 좋아하면 오징어를 넣는 거고 베이컨을 좋아하면 베이컨을 넣는 건데 오늘은 이 오코노미야키를 약간 한국식으로 만들어봤습니다. 보이시죠 여러분? 뭔가 있어요. 밑에 베이스가 토프, 두부가 있죠. 오코노미야키를 드셔본 분 아시겠지만 오코노미야키는 이 밀가루 반죽을 부어가지고 약간 파전같이 해먹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 건강 생각해서 밀가루 반죽, 파전 대신에 건강식 토프를 베이스로 한번 써보려고 해요. 한번 만들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코노미야키를 우리식으로 만들 건데 오코노미야키가 일본어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좀 바꿔보면은 오코노미야키가 간단하게 일본 오사카식 뭐 파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파는 없지만 그래서 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추석 때 어머니가 하루 종일 이 부치신 전을 영어로 fried dish라고 해요. 그거는 뭐 거의 고정적으로 쓰이는 표현이기 때문에 두부가 들어간 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굳이 영어로 바꿔보면은 오늘부터 약속해요 여러분. 오코노미야키를 영어로는 fried tofu dish 이라고 할 거예요. fried tofu dish. Step 1. Pan fried tofu slices. 토프, 두부를요. 슬라이스로 썰어가지고 이제 pan fried를 할 건데 slice the tofu into 8 pieces. 딱딱딱 8조각으로 왜 하냐면은
가장 적당한 사이즈거든요, 여러분들. 여덟 조각. 그냥 여덟 조각을 어떻게 여덟 조각을 제가 자로 눈금으로 그어서 하나요? 그게 아니라 일단 두부 한 덩어리를 한 모를요 반으로 자르신 다음에 이 반모 반모를 또 네 조각으로 자르시면 여덟 조각 나오잖아요. Slice the tofu into 8 pieces 한 다음에 소금 간을 하실 겁니다. 오, 간을 하다가 여러분 동사로 뭐였나요? 간 한 다음에 좀 재워두다, 재워둔다고 해서 sleep이 아니라 marinate라는 동사 기억나시죠? 재워두다. So marinate the tofu slices with some salt. 소금으로 간을 좀 해두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먹을 때 어차피 좀 일식 베이스이기 때문에 싱거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소금 간을 하면은 나중에 먹을 때 맛있다 느껴지거든요. Marinate the tofu slices with some salt. 자, 그런 다음에 뭘 하냐면 썰어놓은 토프 슬라이시스를 노릇노릇할 때까지 구우셔야죠, 팬에서. 팬을 이용해서 우리가 무엇을 튀김을 한다, 굽다라고 할 때 팬 프라이를 한다고 하죠. 그 자체가 동사로 Pan fry the tofu slices until they become golden and crisp. 인데 요거는 세트로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외우세요. 노릇노릇하고 바삭바삭한 이 영어로 뭐냐면 golden and crisp 이란 표현이 세트로 있어요. golden이 황금색이 나는 이란 형용사죠. crisp은 바삭바삭한 형용사니까 세트로 노릇노릇하고 바삭바삭한 golden and crisp 할 때까지 팬 프라이를 하세요. 담백한 부침용 두부를 얇고 길게 8조각으로 잘라주세요. 크기가 반드시 똑같을 필요는 없으니까 부담 없이 자르시면 됩니다. Don't worry about the shape. 잘라진 두부 위에 소금을 넓게 골고루 뿌려주시고요. Sprinkle salt. 중불에 잘 달구어진 팬에 노릇노릇하고 바삭하게 두부가 구워질 때까지 골고루 뒤집어주시면서 기다려주세요. 지금 막 드셔도 바삭하니 맛있겠죠? Crispy tofu. 하지만 다음 단계를 위해 잠시 기다려주세요. 자, step 2는 prepare the toppings가 왔는데 피자도 하는데 웬 토핑이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요. 그냥 토프 위에 여러 개를 올려놓고 그 위에 마요네즈를 뿌릴 거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 토프 위에 올라가는 재료다라고 해서 토핑이라고 제가 불렀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양파와 양배추를 아주 잘게 썰 거예요. 슉슉슉슉슉. Shred 동사 아시죠? 잘게 채 썰다요. Shred the onion and cabbage finely 인데 finely는 이 finely요 여러분 I fine thank you and you 할 때 그 fine의 뜻도 있지만 아주 얇은 미세한 섬세한 뜻도 있는 거 아시죠? 거기 ly가 붙어가지고 부사니까 섬세하게 미세하게 잘게가 되는 거죠. Finely. 그 다음에 베이컨 같은 경우에는 두 덩어리로 자르세요. Cut the bacon into two chunks가 왔는데 베이컨이 보통 이렇게 길게 생겼죠. 이걸 중간에 한번 딱 자르면 돼요. Chunk.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팬을 달궈주세요. 이 위에 뭘 넣냐면 아까 shred를 했던 onion을 넣으세요. So put the onion slices on the pan. 한 다음에 shrimp, 새우도 넣으세요. 향이나 맛이 강한 재료부터 볶아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야지 나중에 들어가는 맛이 좀 싱거운 그 재료가 맛이 묻히지가 않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양파의 맛이, 매운맛이 죽었을 때 그때 이제 cabbage를 넣고 and keep stir frying them. 계속 볶으세요. 오케이?
자, 계속 볶다가 맛을 보세요. 그럼 약간 싱거울 수가 있어요. 그때는 기본적으로 salt and pepper, 소금과 후추로 약간 또 밑간하신데요. season it with some salt and pepper가 왔는데 season이 늘 강조하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에도 또 있지만 동사로 양념을 하다도 season이죠. season it with some salt and pepper를 하는데 season 얘기 나온 김에 사람이 season 되면 무슨 말일까요? 내가 양념이 됐다는 말이 아니라 굉장히 경험이 많다예요. 왜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러 계절을 거쳤다고 해서 저분은 굉장히 경험이 많으신 선생님이야. He is a seasoned teacher. 이렇게 하시면 끝입니다. 자, 이게 다냐? 그게 아니라 아까 썰어놨던 청크로 썰어놨던 베이컨을 이번에는 팬 프라이를 하세요. 오케이? Pan fry the bacon slices 하시면 이 단계는 끝. 싱싱한 양파와 양배추를 채썰기 해주세요. 식감을 위해 너무 얇게 자르지 않도록 해주세요. Not too thin. 베이컨은 두 조각으로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시고요. 다진 마늘을 잘 달궈진 팬 위에서 볶아주세요. On the frying pan. 그리고 그 위에 세상 그 어떤 재료를 함께 볶아도 뭐든지 맛있답니다. 서양 음식의 기본으로 널리 쓰이고 있죠. 미리 썰어둔 양파와 양배추를 먼저 볶습니다. 그리고 자르지 않은 통새우와 큼직하게 썰어 식감이 살아있는 베이컨을 다진 마늘과 함께 볶아주시면 됩니다. 야미! 자, 마지막 단계는 여러분들 finish up the dish. 이제 마무리할 단계인데요. 간단해요. 토프를 베이스로 해서 차곡차곡 올리면 돼요, 토핑을요. So put the vegetables, 아까 준비했던 거. Put the vegetables, 그 다음에 bacon slices and shrimps. 아까 새우도 볶았죠. On top of the tofu slices, step by step 올린 다음에 순서는 솔직히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다음에 오코노미야키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마요네즈랑 돈가스 소스를 지그재그로 이렇게 바둑판 무늬로 뿌리잖아요. 요거는 우리가 뿌리자고. 자, 이제 짰죠? 격자 무늬로. 그거 먹는 게 아니라 살짝 마이크로웨이브에 익혀줘야 돼, 이거를. 30초 정도만. 30초. So microwave it for about 30 seconds 하면 되는데 끝난 다음에 오코노미야끼라고 하면 또 대표적으로 마요네즈랑 아까 뭐라고 했죠? 그 가츠오부시라고 해서 다랑어 말린 거 이렇게 편 썬 거 있잖아요. 또 가츠오부시라고 하면 되긴 되지만 일본어기 때문에 영어로 만들면은 아 솔직히 가츠오부시를 사시면은요 수출용 영어로 그렇게 써 있어요. Dry bonito라고 bonito가 다랑어거든요. 다랑어를 말린 거기 때문에 dried bonito인데 그거를 스프링클 뿌리시면 돼요. Sprinkle some dried bonito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보니토가 막 이렇게 움직이겠죠. 다랑어가 그때 샥 드시면 됩니다. 기름이 빠져 담백해진 두부를 둥그런 모양으로 접시에 담아주세요. In a circle. 그 위에 다진 마늘과 함께 볶았던 양파와 양배추 베이컨과 새우를 골고루 올라갈 수 있도록 배치해 주세요. 저도 먹고 싶네요.
Wow, I want some. 다음으로 마요네즈와 브라운 소스를 지그재그로 구석구석 뿌려주세요. Zigzag, zigzag. 전자레인지에 30초간 데워주시면 마요네즈와 브라운 소스로 식었던 요리가 되살아납니다. 바로 그 위에 같이 우부시를 뿌려주시면 이국적이고 담백한 영양 만점 프라이드 토프 디쉬 완성! All done! 자, 여러분들 오늘은 토프, 두부를 이용한 오코노미야키를 만들어봤죠. 프라이드 토프 디쉬. 여러분들 한번 맛보세요. Enjoy! Natural taste, authentic wholesome foods. Healthy food taste, authentic wholesome foods. My body say it wants some more authentic wholesome foods. I like beans that looks around because they cute. Tofu, eggs and even crunchy beans. 매일매일 하는 요리인데 거기에 어떤 재료라든지 과정 같은 거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좀 별로 이렇게 접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직접 요리를 하면서 하니까 오감으로 체험되니까 애울 필요도 없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아이하고 이런 뜻깊은 시간을 만들어줘서 너무 애한테나 저한테나 즐거운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께 또 퀴즈를 드려야 되겠죠. 오늘 만들어본 오코노미야키는 일본식 전이죠. 우리가 이렇게 지져 먹는 거요. 그러면 전이 영어로 뭘까요? 퀴즈입니다. Number one, fried dish. Number two, fried tofu. Number three, fried noodles.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정답 올려주시면 추첨해서 좋은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신 여러분께 또 상장을 드려야 되겠죠. 손 앞으로 쭉 뻗어주세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서티피케이션입니다. 오케이, fried tofu dish, fried tofu dish. 오코노미야키를 만들어 봤는데 그다지 어렵지 않죠? 친구들과 가족들과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매일매일 bon appetit 아세요? 서티피였습니다. We'll be right back.